안녕하세요. 12월 2일 트렌드 투데이입니다. 늘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게 두려울 때도 있죠.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가 아쉽기도 하고 새로이 밝아올 새해가 기다려지기도 하는 12월인데요. 모쪼록 남은 한 달 더욱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며 트렌드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농협중앙회 김병헌 회장은 지난 12월 1일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기도 양주 지역을 방문해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김병헌 회장은 초동 방역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병헌 회장의 고병원성 AI 방역 현장 방문은 지난 11월 22일 충북 청주 지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SNS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였을까요? 지난주 인터넷을 달구며 트렌드를 이끌었던 소식들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30일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4지구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679개 점포가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4지구는 의류와 침구, 커튼 등을 파는 상가가 밀집해 있어서 불이 급속도로 확산된 데다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방화문이나 방화벽 같은 시설이 없어 삽시간에 불이 전체로 확산되는 구조였는데요. 더욱이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 대부분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로 홍보하는 자료에 감계와 이괴의 위치가 바뀐 태극기를 사용해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태극기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태극기 하나도 제대로 그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더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브라질 프로축구팀 샤페코엔시 선수 등 81명을 태운 전세 항공기가 콜롬비아 산악지역에 추락해 총 76명이 사망했습니다. 선수들은 중남미 축구대회인 코파 수다메리카나 결승전에 출전하기 위해 콜롬비아 메데인으로 이동하다 이와 같은 변을 당했는데요.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미셸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은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전 세계 축구 팬들도 애도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코너는 주말에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 알아보는 영화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배우 마동석과 그룹 샤이니의 멤버 최민호가 주연을 맡은 영화 두 남자인데요. 가정이 해체돼 거리로 내몰려 나온 4명의 10대 아이들과 이들을 쫓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얘기해요. 12월 16일 86만 원 받았다고. 가출 패밀리의 리더 진일 역의 최민호와 그 무리들은 밤거리를 배회하며 길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일의 여자친구 가영은 하룻밤 숙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불법 고용하는 악덕업주 형성 역의 마동석에게 사기를 치기로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진일은 친구들과 함께 형석의 차를 빼돌려 몰래 팔아넘기지만 이내 형석에게 덜미를 잡히고 여자친구 가영은 형석에게 끌려갑니다. 진일은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에 결국 형석의 딸을 납치하기에 이르는데요. 인생 밑바닥에 있는 두 남자는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법과 제도가 기능을 상실하고 온갖 불법 행위가 난무하는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영화 두 남자. 지난 11월 30일 개봉했습니다. 반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 또한 없습니다. 삐뚤어진 것은 곧게 바로잡고 잘못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고쳐나가야겠죠. 상실의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상처받은 우리에게
치유와 위로의 말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트렌드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